잠시요. 부침개 하나 먹어봐. 배추전은 쭉 치세. 배추전은 손으로 치세. 왜? 엄마가 안 나오네. 뭐야, 언니, 너네는. 내 딸 아니야, 어떻게 할까? 알았어? 카메라 안 나온 게 제일 제품. 그니까. 다시 해야 되나? 그럼. 됐다. 천둥 소리인가? 나는 또 웃긴다고 했잖아. 반죽 괜찮지? 이거 어때, 김치? 맛있어. 살코마 처음 보죠. 배추전 맛있어? 응. 배추 진짜 한 통 산 거 다 쓴 거야. 네. 엄마가 먹어. 하는데 사람 좀 많아? 응? 숲 하는데 사람 많아? 응. 혼자 갔어? 응. 그냥 금방인데. 같이 가서 뭐 아니었어? 응. 제가 아침에 좀 일찍 가서 바꿨어. 같이 먹으려는데 서보면 늦을 것도 같고 사람 있는 데 많을 것 같아. 양 보는 것도 찝찝해. 내일 아무 데나 가서 해도 돼. 내일. 어떤 애는 엄마랑 와갖고 처음 투표 하나 봐. 근데 신분증을 놓고 왔디야. 엄마야! 거기 양 갖고 와야 되지? 투표용지? 투표용지가 있어? 거기 있는 걸로 찍어야죠? 거기 나와주는 걸로. 여보세요? 어떻게 잘 살고 있냐? 엄마. 오이물 김치도 담아놨어. 한 2-3일 정도. 특유율이 좀 올라가야 될 편인데. 아까 보니까 그 예전에 비해서 한 4.몇% 높다고 하던데. 네. 전라도 좀 높게 나온 거 있어. 전국이. 응. 응, 전체가 좀 그렇게 높긴 하대. 아까 아버님이 내가 찍었다니까. 그래서 막 거짓말이지? 계속 그러시던데? 아니지? 내가 봤지? 나도 옆에 형한테 사전 투표냐 물어봐갖고. 그 감정사요? 응, 내일 한대요. 반죽 잘했지. 살짝 과자한 거 좀 쫀득한 맛이 있네.
아니라는 게 오히려 역효과 나는가 봐. 안 쪘어. 잘했어? 응. 어제 잘 지내고 있는가? 영희만 잘 지내고 있다냐? 아기는 언제 언제 커서 언제 투파할 거야? 또 주식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갔어. 진짜? 응. 어떡해.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원전 있는 데다 미사일 쐈다고 해갖고. 그건 아닌 것 같아, 진짜. 그 뭐 폐기물 처리한 데라고 하더라, 원전 옆에. 그 사람은 좀 유출됐는가 봐요, 뉴스는. 아무리 전쟁이라고 해도 좀 건들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 아니야? 그런 데는 좀 서로 좀 피해줘야지. 그런데 때리면 너 죽고 나 죽고 이거잖아. 근데 지금 하는 게 너 죽고 나 죽고 같은데? 그래도 최소한의 그 안전지대는 좀. 그게, 걔가 마지노선이 없어. 원전은 건들면 안 되지. 그냥 선을 넘었어, 아예. 닦아주세요. 이제 닦아. 아예, 됐어? 그거, 만약에 원전 또. 터진에 만에 하면은 또 근데 분명히 이번 대선에 그 전쟁 영향 크다잉. 가보시 뭐 맛있지? 먹으려고. 아, 나도 빨리 재난지원금 좀 들었으면 좋겠다.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. 그래도 일단 걔가 신청을 해보래, 그 직원이. 난 그 서류를 일단 넣어놨거든. 한 2주 걸린대. 이거 빠른 것도 아니네. 요새는 이제 좀 긴장 좀 되는가 봐요. 네. 아까 전화 통화 좀 하는데 월요일에 나오잖아 이제. 긴장되니까 물어보면 긴장되니까. 회장님은 긴장할 게 뭐 있어? 그래도 오빠가 긴장했어? 우리는 엄청 다급하게 갔잖아. 예정에도 없이 사고가 저기 있는 거 놀래갖고 그럼 예고라도 오고 가지. 네. 저기 같이 다닌 밖에 날벼락 그러고 그냥 자다가 도망가야겠어. 양수가 왈칵왈칵 쏟아졌어. 쏟아가지고 이제 일할 때 대체로 그래. 근데 가깝게 잠깐 다행이어서 양수가 바싹 말라가지고 하나도 없었대. 양수가 좀 없어 이제 위험해. 근데 그렇게
파스타 말로 거 치고는 맞지 않은 사람도 좀 너무 웃겨 보였고 한참 있던 것 같아요. 불렀던 게. 그런 게 좀 병원에서 난 좀 대기해야 될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뭐 잡채고기가 엄마 많이 먹었다면서. 응? 그냥 맛있어. 이것밖에 안 먹어도? 이것밖에 안 먹어지냐고. 이거 주워봅시다. 나 이렇게 오늘 다 이렇게 흘리고 먹냐? 괜찮아? 아 맞다, 나 밖에서 물건 내놨는데 괜찮으라고 그랬네. 왜? 아 들려야지. 아 놀 데가 없어갖고 뭘로 덮어놓던가. 박스로는 일단 덮어놓긴 했는데 비닐이가 없어갖고. 맛있다. 맛있다, 이거? 아까 내가 먹으라고 했잖아, 맛있다고. 비는 안 오네, 아직. 괜히 먹어서 불러줘. 우리 뭐, 비닐 큰 거 없지? 막, 갑바 같은 것도 없어? 예. 하나, 따야 되나? 비. 장판인데 비 맞아도 성공했겠지? 응? 맞으면 안 돼. 뗄 것만은 안 되지. 살 것 같은 거. 아니, 말려, 이렇게 말려있고, 종이가 포장됐고, 제가 또 거기 다 박스로 위아래로 덮어놓긴 해. 박스는 덮어놔야지, 비 오면. 솔직히 비 많이 안 오면은. 알아서 안 오려? 아니, 또, 위에 처마가 또 있어갖고요. 말한 거 본 게 좀 작작 녹구만. 아, 무슨 게 울지, 비닐이. 비닐 좀 떠와. 있어. 파는 거 있었는데 새 거 뜯기가 그래서 그런가 봐. 한 2m만 있으면 되거든. 그걸 떠와버리면 그걸 싸잖아. 떠와서 그것만 파는 거 주고 새는 뜯는 거 안 그래? 뭘 떠오라고? 비닐이. 어디서 떠와? 비닐 파는 데서 이게 한 잔은 한 잔 얼마 먹으면 돼? 안 팔아? 그렇게는 안 주죠. 다 물로 팔죠. 비가 지하에 좀 있나 비닐이? 바로 또. 아 그러면 여기 20L짜리 봉투 깔아서 뜯어갖고 테이프로 이렇게 몇 군데 붙여갖고 이렇게 해놔. 아니 김장봉투를 사갖고 김장봉투를 사갖고 써갖고. 그거 김장봉투 있는데. 응 그거 둘라. 그거라도 신용하는 거. 예전에 아버님이 드셨는데. 아니 두더우실 비가 온 뒤야. 예, 맞습니다. 아, 그래? 참 청겨울 시키네, 너. 배터리가 간당간당하네. 그때쯤은 어떡하라고 충전 안 왔어? 그래. 응. 충전한 거 있어, 근데. 이 진짜 손은 어떻게 때문에 손 아팠어? 이거 뛰었고 더 아픈가? 아프면 그래도 안 하겠지. 뭐하지게 뭐하지게. 먹지 마. 왜? 착해. 손도 안 대더니 한번 먹어보고 계속 먹고 있어, 맛있어.
고추 먹어봐. 매콤해. 청양고추야. 빨간 것도 청양고추야. 그래서 오빠 못 먹어. 아. 고추 빼고 먹어. 매콤하니? 뭐 아프겠어. 왜 이렇게 삐딱한 거야, 아니라. 네. 왜 먹었어, 매주 이거를? 먹어보라고. 고생을 꽃을 빼고 좀 줘봐. 그렇게 먹고 싶어 하진 않아. 그지? 응. 저거 하나 먹었잖아. 하나 먹고, 이러면은, 난 못 먹겠어! 이러고 남는 거 내가 먹었잖아. 그래서 자랑 나지? 이러고. 잘 것 같은데, 느낌? 매워. 엄마는 안 매워? 뭐가? 매워. 먹을만 하는데. 딱 맛있게 먹었어?
근데 아빠 뭐냐고 말하고. 정말 내 딸이구나. 다 말 올려? 응, 다 못 먹었는데. 냄새? 엄마 맥주 좀 먹어 이거 만들 때 아니 반죽탱 반죽탱이야 박인이 반죽탱이 박인이 반죽탱이 으쨔 다시 하려고 하냐? 다 먹었어. 다 먹었어? 배추 좀 다 먹어야지. 엄마. 아, 그래? 응. 배불러. 오늘 찬밥이랑. 왜 찬밥 먹어? 뜨신밥 먹어? 그래. 찬밥 있으니까. 한번 먹어볼게. 오, 왜 뒤집으려고 그래? 왜 뒤집으려고 그래? 아,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 돼. 뭐 잡으려고?